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식인 거죠? 불법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 근데 이 전화를 해서 나를 지지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이제 투표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말씀 듣고 보면은 20대, 30대 층의 청년층들이 대단한 그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 스타 못지않은 대단한 대통령 후보가 되시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여파가 계속해서 대선 투표까지 연결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분석가들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은 저를 넣어주지 않잖아요, 잘. 제가 뭐 5.7%까지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요새 넣어주질 않아요. 뭐 저는 상당히 안철수의 약두배 정도 인기가 있던 사람인데 저를 방송에서는 보도 안 해주고 안철수 심상정까지 보도를 해요. 또 어떤 때는 김동연까지 보도를 합니다. 0.몇% 나오는 사람까지. 그런데 1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도를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와 언론사들이 무슨 연유인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내가 밝히겠지만 왜 나를 그렇게 겁을 내는지 그것은 언젠가 제가 밝혀낼 겁니다. 하여튼 이런 편견 어떻게 여야 후보만 기호 1번, 2번을 가져갑니까? 국민의 민주주의 3대 원칙에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의 5대 권리에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이 있어요. 거기도 평등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국현이 많다 해서 우선권을 주고 거기는 500억씩 정치 자금을 주고 우리는 10원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은 방송을 통째로 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영 테레비들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해주면서 우리가 나왔다는 걸한 번을 내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볼 때, 이 우리나라가 미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 후보 선거 때 보면 대한민국은 철저한 미개국이. 이거 고쳐야 됩니다. 또 기호도 불평등이 심해요. 기호 1번, 2번은 몇달 전부터 쓰고 있는데 우리는 대선 때 후보 등록한 이후에 나와요. 앞으로 한두달 있어야.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 예비 후보가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고 지방에 가면은 우리 허경영 씨 기호가 몇 번입니까? 나는 기호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평등한 것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 일곱 가지입니다. 언론 보도 불평등, 불공정. 그렇죠. 방송 보도 불공정, TV 토론, 항상 여론조사도 불공정입니다. 항상 1번, 2번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배제됩니다. 전화 받기 귀찮으니까 끊어버려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번호도 추첨에 의해서 여론조사도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뒤에 사람이 앞에서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앞에 사람이 뒤에 갈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1번, 2번만 여론조사에 먼저 물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귀찮아서 들고 있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론조사 불공정, 선거 자금 불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TV 토론 불공정. 이 TV 토론에서도 또 기득권 후보들은 달리 따로 해요. 메이저 후보들만. 군소 후보들은 따로 하고. 이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공정이 많다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지만 동물은 원숭이처럼 이렇게 테레비 나와서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평소에 젊은이들하고 국민들한테 나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들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정책, 제가 말안 해도 다 합니다.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그때 그랬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3,600개가 안 없어집니다. 우리 인구가 0.7.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0.7만 되죠. 0.7을 낳는데 지금부터 한 20, 30년 후에는 인구가 사라집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25년 후에는 대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인구가 그렇게 없어지는데 삼각형으로 돼 있던 인구 비율이 어린애가 제일 많았어요, 밑에. 이제는 노인이 반대로 돼가지고 역삼각형으로 위에 노인이 제일 많고 어린애는 요만치 있어요. 이게 점점 갈수록 초등학교 3,600개 없어지고 인구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1억주자,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 1억을 어디서 주냐? 사기꾼이다, 코미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걸 나는 미리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견을 예. 많이 하셨죠. 예, 예견을 충분히 예. 했죠. 근데 경고도 하고 예견도 해봤는데 호미로 막을 걸 1년에 45조라는 출산 정책 예산을 쓰고 있어요. 산모가 1억 6천씩까지 가야 될 돈인데 하나도 안 주고 다 써버려요. 16개 부처가 놀아가지고 출산 예산 자기들 뭐 다른 돈으로 용도로 다 예산 전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산모한테는 하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성정치인들 하는 데는 실망한 지 오래고 우리 청소년들은 정보망이 많아서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테레비나 이런 것만 보는 노인들은 무조건 그걸 미래를 모르고 그저 많이 테레비 나오는 사람만 찍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내 찍어달라 안 해요. 선전 안 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봤잖아요. 네, 맞습니다.